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들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의 경우 좀 어떤 마음 때문에 힘든가 좀 돌아봤더니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의 그 차이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에 거뜬하게 이겨내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게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인도를 하고 때로 누굴 가르쳐야 할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살아갈 때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참 그것도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아닌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셨네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의
바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처럼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길을 놓쳐서 내 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순간까지 주의 인도와
때론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장담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만 때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쉽사리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것도 때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없는 곳 근심의 굶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합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때론 이 길이 험하고 높아여서 싸우며 나아가며 나아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짐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씻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묶어서 주님께 드린 이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지난 주간에 우리가 광복 74주년을 맞았고 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근거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적절한 시편이 85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승인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현실이 많이 암울하죠. 우리 가깝게는 뭐 남북관계부터 시작해서 한중일 갈수록 꼬이는 그런 관계, 뭐 북미 관계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 불의를 청산하고 바로잡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한국과 일본은 끝없는 일종의 그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 그 옛날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그 쓸데없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누가 더 용기 있는지 서로 큰 광장에서 두 차가 서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예. 근데 거기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트는 사람이 겁쟁이 치킨 게임을 한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이럴 때 교회 역할이 뭘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평화의 존재로 이 세상에 악독과 미움과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할이 화해의 직분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화해의 메시지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샬롬이시고. 네, 이런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니, 역사적으로 그런 꼬이고 꼬이는 과정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그런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지난 냉전 이후에 이런 역설적으로 옛날에 그 냉전 시대에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갇혀가지고 잘 분출되지 않던 그런 많은 종족 간의, 인종 간의, 국가 간의 그런 그 원수 갚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잊을 수 없는, 불과 얼마 전에, 불과 20년 전에 루안다 같은 데서는 후투와 투치라는 두 종족이 서로를 100만 명을 죽이는, 100만 명, 인구가 700여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여 명을 총으로 쏴 죽인 것도 아니고 돌로 쳐서, 몽둥이로 패서, 칼로 찔러서. 근데 더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루안다 사람들이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8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통계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맞다면 크리스찬끼리 80만 명을 죽인 거죠. 그때 교회는 뭐 했을까? 교회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 살육에 동참하는 불과 얼마 전이에요. 50년을 지속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타이트,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을 하고 불의를 악행을 저질렀던 50년, 우리는 뭐 36년 침탈을 얘기하지만 그때 교회는 뭐였을까? 단 하나의 교회만이, 요하네스버그에는 단 하나의 교회만이 이건 옳지 않다, 핍박을 무릅쓰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자.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종정, 정종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계에서도 당당하게, 뭐 그게 정말이라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강 건너 물구경, 불구경 하면 되죠. 방관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종교 활동만 하면 되는 것일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에서 정치는 빠지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게 결국 죽으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자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주님이 정죄를 하셨죠.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 오셨던 세례 요한도 그 헤롯 안디바의 악행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정치는 참여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저도 편하겠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기의 교회가 권력화되어서 정치를 휘둘렀던, 주물렀던 그런 짓은 물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기독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해서 교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체제나 어떤 진영 편에 서서 편들기를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 편에 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데올로기도 체제도 좌도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죠. 어떤 체제를 내세웠던,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던, 그 이데올로기를 핑계 삼아 인간의 그 죄악된 욕심과 악행을 정당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선지자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세상은 좌파라고 그럴 겁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꾸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교회를 어용이라고 그럴 겁니다. 진영 논리 색깔 논쟁에 교회까지 함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돼요. 편들기 말고. 예,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방금도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올바름을 회복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완전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 종말적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맞아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말적 소망만 앞세워서 현재 우리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눈감아서는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여기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말고 지금 여기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8절이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마저도 좌우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또는 방관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화평의 역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샬롬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어리석은 대로 파당 짓고 편들고 불의한 일에 힘을 합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양쪽에서 다 돌을 맞는 게 맞습니다. 양쪽에서 다. 왜? 다 자기 편 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죠. 그렇죠?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꾸중해야 되고, 그럼 백성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규정하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평화,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공존하자, 오순도순, 그거 말고, 그건 가짜 평, 그건 평화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에서도 그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샬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참된 평화가 뭔가? 여기 지금 이 시편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0년을 지속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정책, 그 체제, 그 악함에 대해서 마침내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이제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이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고 자기 자신도 피해자지만 개인의 그 오랜 감옥 생활에 대한 개인적 분노와 그 감정에 의해서 이 정권을 갖고 가지 않기 위해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계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데스몬 투투라는 감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감독은 신학자들을 일종의 포럼을 형성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이 남북 문제나 이 주변 문제도 저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들이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게 되죠. 85편. 인애와, 여기 10절 11절,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인애와 진리, 인애와 진리는 사랑과 진리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구약의 단어를 인애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랑,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요구해요. 아셨어요? 진실을 요구해요. 진실. 진실을 덮어놓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난다. 공의와 화평이. 그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의의가 구현돼야 돼요. 의의가. 하나님의 의, 이 세데아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쓰였고, 그리고 샬롬, 우리가 말하는 그 샬롬, 평화, 그 두 가지가 입을 맞추는 것이죠. 예,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동양 문화가 수치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역사 정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는 진정한 해법은 없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워도 그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 빛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빛은요,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어둠 가운데 하죠? 숨어서 하죠? 많은 사람들이 까 밝혀질 때 수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덮어놓으려고 하죠. 아니요, 고통스러워도. 광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복이란 말 좋아합니다. 해방이란 말보다. 광복 74주년, 빛광자죠. 빛이 회복된 거죠. 어둠 가운데 있었죠.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냥 숨어서 괜찮은 것처럼.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망각도 아니죠. 자, 과거는 잊자. 언제까지 과거에 집착할 거냐?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망각이 아니죠. 기억나시죠? 아우슈비츠라는 그 끔찍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던 그 제노사이드의 현장,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를 가면 벽에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그 유명한 문구 있죠? 우리도 많이 최근에 많이 인용이 돼서 많이 들었죠? 조지 산타야나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과거를 다시 반복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거가 싫어도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수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얼만큼 있습니까? 90% 이상이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옛날 구약 시대는 구전사회였어요. 꼭 문해사회가, 우리처럼 지금 글을 깨우치고 글을 쓰고 읽는 사회가 아니고 구전사회였으니까 사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우리 그 찬송화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추잡한 문화였던가를 보게 되죠. 지금 현대, 우리가 현대 사회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났던 곳이 거기입니다. 그분들도
그 사람 거기 고린도 교인들도 싫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그 치부가 기록되고 드러나는 것 싫었을 건데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장에 왜 하나님이 구약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셨는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즉 부끄러운 역사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 가심으로 말세를 만난 우리 교회죠. 말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야 덮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깨우치기 위해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미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부끄러운 것은 수치를 당합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왜? 그게 없으면 reconciliation, 화해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한국교회는 괜찮은가?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 잘못한 것도 우리 다 고백해야 돼요. 신사참배한 거 한국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대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덮으려고 그래요.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을 요구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에요. 공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말이에요. 232번 나와요. 구약성경. 자카르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스가랴. 자카라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도 아셨어요?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넬슨 만델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정치적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와 그 교회 지도자인 데스먼 투투가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50년을 지속된 그 기간에 피해자와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줘요. 고백하도록 자기 잘못을 고백하도록 그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에 스스로 와서 자기가 가해자임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한 다음에 용서의 과정을 갖죠. 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끈질기게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갔어요. 처음 2년 반은 거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논스톱으로 갔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었죠. 그렇죠? 교회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국가도 그런 적이 없죠. 그리고 잊자 지나가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가해자였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가해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제 용서해 라는 말을 가해자가 하면 안 돼요. 진리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 가해 피해자의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화해가 일어날 것이. 남아공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 90년대 후반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김대중 오부치 오부치 K죠. 그 당시
우리 아베 총리하고 아주 다른 그 총리하고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때 선언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로 나가자. 이게 맞아요.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로 나가자. 그 다음 정권 때 그래서 그 남아공이 성경에 근거한 그 역사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도 뒤늦게나마 해보자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실과 화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공의와 평화, 또 사랑과 진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위원회가 출범하고 시도를 했죠. 하지 않은 것보다 좋았지만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기도 했고, 그렇죠? 이미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죠.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껄끄러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문제, 이 얽히고 얽혀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해법이 보이지 않은 그 얽힌 실타래와 같은 이 문제에 해법의 소망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린다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린다면, 여러분이 그냥 종교꾼이 되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이 바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된다면, 우리 세대가 하지 못한 그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는다면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야 해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춰야 해요. 그냥 있자 이런 말은 세상에서도 안 통하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 크로아티아의 한 신학자는 그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외치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앞에 뭐가 하나님을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압도합니다. 맞아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압도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죠. 우리가 다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압도할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인 이유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여기 4절로 7절에 그 하나님의 우월한 속성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 4절부터 7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하나님의 그 자비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근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호소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를 취소하거나 덮어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 오늘 시편도 그걸 말하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다음이었죠. 그렇죠? 포로 생활의 끝이에요.
프로 생활을 면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꾼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무시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기독 청년들이 평소에 일상 속에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종교꾼 말고, 종교꾼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이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하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고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법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도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이시지만,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손주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9절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샬롬이 함께 가는 것이, 어느 하나가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슬프게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교회는 어느 한편을 항상 택하고 말죠. 그리고 그런 종교 집단을 통해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깨달았죠.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에 기반한 사랑이다.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랑인 것을 바울도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 고린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시편에 있는 말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분,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은,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애를 한 기사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사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첫 공생애, 그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죠. 제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죠?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되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항상 인애와 정의의 구현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시죠. 그러나 여호와의 공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당리당략에 빠지는 정치인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이윤을 거머쥐려는 그런 경제인들이,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차기 당선을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의에 감격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공의에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터의 현장과 캠퍼스에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로 존재한다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서서히 세상이 바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켜켜이 쌓아놓은 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아주 불량한 유산을 해결할 수 있는 광야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우러르고 찬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소금과 빛의 그런 공동체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암울한 문제를 진정한 샬롬의 평화의 그런 메신저들로, 여러분 세대의 새로운 챕터를, 장을 열어가는 그런 꿈을 저도 꿔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꽃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의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의의가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지금까지 너무도 구현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이 여기 우리 젊은 세대가 그냥 관행적인 종교인
바리새적인 종교인들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의 해묵은 문제들, 많은 어둠 속에 덮어놓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근거에서 이 문제를 잘 복음적으로 풀어감으로 우리 한민족 교회를 통한 미래의 소망을 함께 보고 구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님께 구합니다. 광복 74주년을 저희들이 맞으면서도 너무나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해법은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저희들 스스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낮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었는데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 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사람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 서로 차별하며 대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처음에 읽혔는데요. 이 시대를 보니까 주인과 종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차별을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만나고 여자와 남자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한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교회는 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의 가르치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노래했듯이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이 땅을 온전히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나의 삶반을 위해서 또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닮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이 땅의 교회가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것을 모른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어노인팅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목요 예배 관련 사항하고 저희의 전반적인 소식들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만 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원래의 홈페이지 기능들이 네,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블로그에 전은주 간사님의 인터뷰 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도 블로그 그리고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안내는 네, 주차 안내입니다. 지금 교회가 공사 중이어서요, 주차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켓 광고입니다. 저희가 본당에 음료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 이외의 음료나 음식물 반입 금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시설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도 좀 재활용해서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좌석도 이렇게 자리 맞는 거를 좀 삼가해 주시고 앞쪽부터 채워서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어노인팅 13집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인도는 최유한 간사님, 그리고 말씀으로는 김영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달에 예배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자세한 사항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들어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실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신앙카드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린 것 같으신 분은 나가실 때 로비에서 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언덕길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인데요. 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현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내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공의와 평화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의 그 존재와 삶과 모든 정황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확장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을 꾸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과 이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